아, 네. 무고 휴지 파기서를 제출했고 제출서류에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게 만약에 거짓말. 사업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급 휴직 근로자, 그다음에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 단기 일자리 사업도 이번에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이 이 조업이 이제 전부 중단되거나 부분 중단되었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뭐 이런 분들 중에 특히 또 대면 업무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 수입의 감소를 겪은 이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해서 17,000명 규모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2,800명에게 주 30시간 근무 형태가 있고 40시간 근무 형태가 있는데 30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은 월 130만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180만원 형태로 해서 요거는 구분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저희들이 공고를 4월 9일 날 사업 공고를 하고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 구군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총 9개의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서 현장 방문을 받고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저희들이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은 세대도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입원격리자, 고소득지원자는 이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에 대한 이 지원 방식은 긴급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로 확인이 되면 한 2-3일 걸려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 지급이나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나서 아까 우리 그 권호상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량을 보고 저희들이 지급 여부 그다음에 추가 모집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저희들이 지방고용청하고 약정을 체결을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업 수행 기관이 이 무급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사업 수행을 하게 되고, 특고 프리랜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영자총협회에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기초생계자금이랑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